자, 오늘은 쿠팡 물류센터에 면접을 보러 가는 날입니다. 쿠팡의 지게차 사원으로 면접을 보고 그때 개인 일정 때문에 한 달 뒤에 입사를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채용이 불합격했죠, 어찌 보면.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지게차 자격증이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데인데 오더피커라는 게 있어요. 오더피커라는 게 뭐냐 하면 지게차인데, 보통 지게차는 포크가 물건을 드는 그런 거라면, 오더피커라는 거는 사람이 타고 있는 그 사람을 올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타고 거기 그 사람이 올라가서 그 운반하는 그런 게 이제 오더피커라고. 지게차랑 원리가 똑같고 약간 구조가 다른 그런 거기 때문에 지게차 자격증이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다행히 여기 면접 보는 장소가 예전에 제가 인천 캠프에서 일했던 그 건물 아래쪽에 있는 부천센터입니다. 부천센터. 그래도 쉽게 찾아와가지고 오늘 면접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비가 좀 많이 오는데 그래도 실내니까, 그리고 여기가 예전에 와봤던 데니까 어딘지 아니까 일단 바로 가서 면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좀 많이 오는데 날씨가 흐립니다. 아, 바보같이 오늘 날짜를 잘못 봐가지고 아무리 한 30분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오고 뭔가 좀 이상해서 저희 누나랑 카톡을 하는 중에 누나가 면접 수요일 아니었냐 라고 해서 달력을 보니까 오늘 화요일인 겁니다. 면접 날이 아닌데 괜히 찾아오게 됐습니다. 혹시나 면접 보시는 분들은 달력 잘 보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진짜 면접 날이라서 오늘은 쿠팡 오더피커 면접을 보러 오늘 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시 반까지 오라고 했는데 지금 12시쯤에 조금 일찍 도착을 한 편입니다. 점심시간이라서 되게 좀 복잡한데 좀 이따가 내려가서 테스트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 테스트를 보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쿠팡 캠프가 아니라 쿠팡 물류센터에 지게차 파트가 아니라 오더피커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타고 있는 바구니가 있는데 그 바구니 자체가 올라가서 사람이 그 바구니 위에서 짐을 뭐 들고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오더피커라고 부릅니다. 오더피커로 지원하기 위해서도 지게차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오늘 면접 보시는 분이 총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참가하신 분은 5명이 왔어요. 오늘 출석 체크 같은 걸 좀 하고 입사 지원서라고 해가지고 서류를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거기에 뭐 입사 희망 일이라던가 경력, 기본적인 인적 사항 요런 거 쓰고, 그 다음에 그거 작성되고 나니까 이제 미리 안내를 해주세요. 우리는 지금 쿠팡 물류센터에 오더피커 이제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는데 오후자라고 해서 오후 6시부터 이제 새벽 3시까지 근무를 하는 면접을 보는 거다. 건강검진 결과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건강검진 가능 병원에 대한 안내문 이렇게 주고, 그 뭐냐 급여표라던가 계약 관계라던가 입사할 때 필요한 서류 이런 거 등등의 안내에 대한 서류를 줬어. 읽어보라고. 안내받은 그 급여로 보면은 오후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는, 10시부터 11시까지 휴식을 하고 1시간 쉬고 8시간 근무 하는 건데, 요 기준으로 하면은 어쨌거나 뭐 여차여차해서 급여가 세 전 금액으로 3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290대 중반, 세금이나 4대 보험 이런 거 빠지면은 실수령액은 한 250에서 60 정도 되지 않을까. 쿠팡 캠프에서 옛날에 봤던 그 급여표랑은 조금 이제 달라서 예상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저는 사실상 300만원 이상 될 것이다 뭐 요렇게 좀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급여표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면접이라기보다는 이제 테스트를 보는 것으로 갔죠. 테스트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실제 물류 창고에 있는 한 공간이에요. 그래갖고 갔더니 오더피커라고 이제 지게차가 쫙 서 있는데 한 20대가 쫙 충전 중인 거예요. 현장 실무자로 보이는 분이랑 또 채용 담당자, 그 다음에 우리를 안내해준 또 HR팀의 그 담당자분도 오시고 해가지고, 채용 담당자분이 이제 면접하기 전에 설명해주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출고 파트에 오더피커 지게차 사원이고, 혹시나 여기서 불합격을 한다고 하면 다시 이제 연락을 주시면 일정을 조율해서 입고 파트에 이제 오더피커나 이제 지게차 사원의 면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일정을 잡아주겠다. 그리고 오늘 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결과가 이제 문자로 통보되니까
그거를 참고하라고 하셨고, 입사 희망일이 변동이 된다거나 아니면 입사를 취소하고 싶은 사람 이런 경우에는 따로 연락을 달라 이런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 모집 공고에는 경력 무관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지게차 자격증 있는 사람을 누구나 채용하겠다 이런 의사가 아니라 경력은 무관하게 이게 모두 기회를 주겠다 요런 느낌으로 받아야 되고, 이번에 면접을 본 사람의 실력이나 개인 기량에 따라서 이제 합불 여부가 나눌 수 있으니까 너무 요런 걸로 불합격했다고 해서 또 앞으로 기회가 없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만약에 불합격하면은 한 달 뒤에 같은 파트에 다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신에 같은 파트가 아니라 다른 파트에는 즉시 지원이 가능하니까 혹시 여기서 불합격 통보를 받고 아쉬워서 다시 지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같은 파트에 지원을 하려면은 한 달 뒤에 지원을 하고, 그게 아니면은 입고 파트에 지게차 쪽으로 이제 면접 일정을 잡아주겠다 뭐 요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현장에서 현장 담당자로 보이시는 분은 이제 기본적인 오더 피커에 대한 재원이랑 어떤 조작법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 안전에 관한 어떤 기본 주의사항, 지게차랑 똑같아요. 별거 없어요. 코너 돌거나 위험한 상황에서는 경적을 울려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린다거나 주변에 잘 살펴보라는 거. 그리고 조작하는 방법이 일반 지게차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게 우리 오토바이처럼 핸들 레버로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앞으로 밀면은 앞으로 가고 뒤로 밀면은 뒤로 가고, 일반적인 지게차는 이제 수평인 판에 내가 손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돌리는 건데, 오더피크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된 데 매달려 있어서 내가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이제 그게 조금 낯설 수도 있고, 핸들 돌리는 레버 말고 왼쪽 편에 레버가 하나 더 달려 있어요. 그거를 올리면 이제 싣고 있는 칸이 올라가는 거예요. 창고 칸에 사람이 올라가서 물건을 빼거나 또는 놓거나 이런 일을 하는, 이런 거 시연을 하는 걸 보여주시고 주의사항 안내 받고, 이게 여기서 오면은 오더피크만 하는 게 아니라 요 센터의 경우에는 출고 파트에서 하는 전반적인 일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람이 부족하거나 이제 뭐 시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때그때 배치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좌식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리치 입식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진짜 손수레를 들고 다니는 이런 부분까지 포장을 하거나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연장 근무를 조금 할 수 있다 하는 거, 이제 한 5분 정도 이거를 각자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순서대로 하는데 제가 네 번째였거든요. 5분 정도 그냥 앞으로 거의 뒤로 회전하는 거 해보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해보고, 사람들 그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자 이제 어디 있는 저 물건을 가져와라 요 하면은 어디 가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평가하시는 분이 뭐 기준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시간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디 하면서 중간중간 뭘 쓰는데 뭐 안전이라던가 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본인 스스로 첫 평가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하고 하지 않았을까 뭐 요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제가 네 번째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5분간 연습을 하고 자 뭐 1분 남았습니다, 몇 초 남았습니다 안내를 해주면 제자리에 와가지고 따다닥 해요. 사실 이거를 5분 동안 다 이거를 연습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운행하는 거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던 것밖에 없는데 이거를 계속 시간을 오래 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또 좀 멋있어지고 싶어가지고 한 바퀴 돌아보고 이제 전진해보고 후진해보고 어떻게 돌아가면 되겠다 하고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와보고 해가지고 시간이 남았는데 아 저는 됐습니다 바로 시험 보겠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하고 연습으로 올라갔다 내려와봤는데, 저는 이제 순서가 한 명이 물건을 빼오면 그 다음 사람은 물건을 다시 놓고 오고 뭐 요런 식이었는데, 저는 물건을 다시 이제 가져오는 다 올라갔는데, 이야 이게 연습할 때 그냥 살짝 올랐다 내려온 거는 잘 몰랐는데 올라가니까 대략적으로 뭐 한 뭐 10m 된대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워요. 그 물론 옆에 안전바 있고 카네바라고 부르나 아무튼 안전조끼 그거를 그 봉에 결착을 해가지고 추락 안 하게 그 걸고 하는 요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다 하는데도 일단 보고 있으면 무서운 거예요. 나는 네 번째였지만 저 빼고 네 분이 다 잘하는 거예요. 그 중에 다섯 명 중에 두 명은 경력이 지게차 경력이 있으신 분이었고 저를 포함한 세 명은 이제 올해 자격증을 따고 아직 경력이 없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몇 명을 채용하고 평가 기준이 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참고로 그 물류창고 들어가서 보니까 와 장난 아닌 게 또 쿠팡 캠프랑 또 느낌이 엄청 달라요. 여기는 물류창고에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물건을 꺼내와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배송 나갈 수 있게 이게 준비를 하는 포장을 하는 이런 것까지, 그러면은 어딘가에 안에서 어떤 직원분들이 막 뭐 지게차를 이용하든 오더피커를 쓰든 손으로 가져오든 어떻게든 막 가져오겠죠. 그러면은 컨베이어 라인에 쫙 깔려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사람이 다다다닥 서있는데 거기서 일일이 사람이 포장해가지고 송장 딱 붙여가지고 딱 올리면 컨베이어 벨트가 쫙 이동하더라고요. 그게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쿠팡 캠프보다 물류센터가 훨씬 더 기계화가 되어 있고, 물론 사람 일하는 사람이 훨씬 많지만 야 기계화가 이 정도로 저는 이루어져 있을지 몰라요.
몰랐는데 생각보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기 안에는 휴대폰을 반입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촬영하거나 이런 거는 안 되는데, 캠프에서 일했던 것보다 막 정신없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근데 뭐 자세한 건 일을 해봐야 알 것 같으니까 일단은 뭐 면접 결과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